어. 너희 새벽이거든. 근데 네. 인간이 새벽이란 말은 인간이 나온 이후에, 인간의 출현 이후에. 맞아. 존재. 존재는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는 거야? 생존. 생존을 의미했던 거죠. 고대 인간들은 얻어야만 했는데 뭐 얻어야만 했어? 네 개. 네 개의 기본적인 생존. 생존의 필요품들을 얻어야 됐죠. 물, 피난처, 음식 같은 거죠. 첫째, 물 얻기 위해서, 마실 물 얻기 위해서, 고대 사람들은 내 위치시켜야만 했는데 뭘 시켜야만 했어? 내 소스를 위치시켜야만 했죠. 그죠? 그러니까 소스의 위치를 찾아야만 했던 거지, 나 정확히 말하면. 물이 어딘지 찾아야만 했던 거죠. 불은 뭐야? 모레일 부스터. 모레일이 뭐죠? 모레일. 저번에 했던 다는 건데? 네? 모레일. 안 했어? 모럴. 모럴이라 할까, 모럴은 뭐니, 모럴? 도덕적인이라는 얘기잖아. 아, 저, 모레일은 또 딴 단어거든요? 사기에, 사기. 사기를 높이다 할 때 사기. 아. 그죠? 사기를 부스터, 향상시키는 거라는 거. 불 있으면 막 힘이 나고 막 이런 느낌 들 거 아니야. 그치? 그리고 주는데 뭘 주는 거야? 좋은 방어를 주죠. 뭐로부터? 잠재적인 포식자로부터 좋은 방어를 주지. 그러니까 불 하면 더 안 오겠죠? 나투메이션 뭔 말 것도 없이지? 뭔 말 것도 없이. 수단은 말 것도 없이. 뭘 위한 수단? 음식 준비를 위한 수단이죠. 뭐 뿐만 아니라, 디스 임팩션이 뿐만 아니라, 임팩트는 임팩트. 영향? 감염이잖아. 그럼 감염을 디스하는 건 뭐야? 불로 뭐 해준 거야? 소독을 얘기해, 소독. 그치? 아, 맞아, 소독하는 거. 고기를 익혀 먹으면 이제 병이 사라질 테니까. 불 얘기하는 거야. 네, 다음에. 그 다음에, 뭘 위해서는? 피난처, 그러니까 잠자는 곳을 위해서는 초기 인간들은 아마도 찾아야 하는데 뭘 찾았을 거야? 해븐. 해븐을 찾았겠죠. 해븐이 뭐니? 동굴. 원래 천국인데, 여기서 안식처겠죠. 안식처를 찾았겠죠. KV는 아니에요. 동굴이고요. 해븐. 아, 여기서는 안식처. 맞죠? 네, 뭘 위해서? 어디 안에서? 높아진 어디 안에서? 높아진 커버 안에서. 그래서 의도되어진, 뭘 위해서 의도되어진? 불을 위해서 의도되어진, 뭐로부터 올 거야? 잠재적인 포식자와, 그리고 나쁜 날씨. 날씨에 대해서. 그죠? 일개동굴이에요, 일개동굴. 그러면 의도동굴이라서. 다시? 해븐은 딴 단어고요. 다시. 다시. 봐봐. 피난처를 위해서는 초기 인간들은 아마도 찾았을 텐데 안식처를 찾았겠지. 그죠? 물 어디 안에서? 높아져 있는 동굴 안에서. 그치? 그것이 의도되었는데 뭘 위해서 의도했던 거야? 보호를 위해서 의도했던 거지. 뭘 위한 거야? 잠재적인 포식자와 안 좋은 날씨로부터의 보호지. 그죠? 그 다음에 스피어, 창과, 그리고 크루즈 서바이벌 라이프. 크루즈 서바이벌 라이프 뭐지? 크루즈 작업하는 거. 크루얼이라는 헷갈린 것 같은데? 크루드. 크루드, 크루드 뭐냐? 가공이 안 된 이란 뜻이야. 가공이 안 된. 크루드 오일하면 원유를 얘기하거든. 가공이 안 된 서바이벌 생존 칼이란 말은 막 잘 안 갈린 칼이 있을 거야. 옛날 쓰던 칼. 그죠? 그런 것들이, 네, 어폴드라는 뒤에 많이 했던 단어인데, 뭐, 어폴드, 못말만 자격이 있다. 뭐, 그죠? 그죠? 뭐, 초기 인간들에게 뭘 부여한 거야? 신선한, 게임은 이 게임이 아니야. 사냥감 얘기하는 거야. 사냥감을 가질 자격을 부여했던 거죠. 그죠? 결국 마침내 뭐 하는 거야? 트래핑 기술이, 그러니까 더슬놓는 기술이 뭐 됐어? 배워졌던 거죠. 이제 모든 것이 원시적 주로 뭐에 기초했냐면 이 네 가지 요소들에 기초했죠. 근데 뭐 하기 위해서? 이러기 위해서. 1번 사람기 위해서, 외 떨어진 섬에서, 는 아니고 보호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혹독한 날씨로부터 아니고 확실하게 해서죠. 야생에서의 그런 생존을 확실하게 위해서 이거지? 네, 포식자랑 싸우기 위해서도 아니고, 날씨도 나왔으니까. 답은 그래서, 답은 3번. 이건 진짜 싫었다. 나이스.